조 실장, 왜 거짓말해요? 우리 그날 아무 일도 없었잖아요. 내가 조 실장 아내로다 밀어버렸잖아요. 근데 그날 우리가 뭘 했다고 그래요? 회장님, 혹시 기억이 돌아온 거예요? 내가 묻는 말에만 대답해요. 우리 그날 아무 일도 없었잖아요. 침착해 주사라. 회장님 기억 다 돌아온 거 아니야. 다 돌아온 거라면 이렇게 나한테 떠보면서 물어볼 리가 없잖아. 아, 제가 착각을 했나 봐요. 첫날은 그랬는데 다음에 여러 번또 별장에 갔었어요, 우리. 조 실장, 내가 별장 아저씨한테 다 확인했어요. 내가 조 실장이랑 별장에 단둘이 간건 그날 딱한 번뿐이었고, 그날 그냥 바로 돌아갔다던데 왜 자꾸 거짓말해요? 조 실장, 그 아이 내 아이 맞아요? 회장님, 어떻게 그런 말씀하세요? 조 실장이 자꾸 거짓말을 하니까 이제는 그 아이가 내 아이인지도 확신이 안 서요. 조 실장, 일단 우리 집에서 나가요. 그리고 나중에 아이가 세상에 나오고 유전자 검사한 후에 내 아이인 거 확인되면 그때 다시 얘기해요. 그래,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. 회장님 기억 다안 돌아왔어. 파편적인 일부분만 돌아온 거야. 그러니까 쫄거 하나도 없어, 그냥. 세라야! 야, 너 언제 왔어? 나 좀 전에. 너 무슨 일 있어? 아니, 일은 무슨. 그냥 엄마표 고추장에 이거 밥 먹고 싶어가지고 왔어. 엄마 뭐 사왔어? 삼겹살. 엄마, 삼겹살 좀 구워봐. 이거 비빔밥이랑 같이 먹게. 알았어, 알았어. 엄마 얼른 구워. 너 정말 별일 있는 거 아니지? 아이, 별일은 무슨. 나이가 졌다고 회장님이 엄청 잘해주셔. 조 실장, 지금은 뱃속의 아이를 믿기로 자라지만 시간은 네 편이야. 그러니까 아이 태어날 때까지 기다려보고 그때 가서 모든 걸 결정해도 늦지 않아. 내 아이가 아닐 수도 있지만 내 아이일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괴로워. 태어나기도 전에 아이가 자신의 존재를 부정당한 걸 나중에 알게 된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어. 영구가, 이 모든 게 내가 기억을 하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야. 대체 왜 기억이 안 나는 걸까?